죽어. 사람이 너무 많아. 따뜻한 거 드릴게요. 들고 가실 거 드릴까요? 네. 그걸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 눈이 진짜 한방눈이네. 무게감이 느껴져. 오, 이제 카메라가 달라. 어떡해. 이대로 한 밖에서 한 시간만 있으면 박대기 기자처럼 된다. 박대기 기자 아니야? 너 박대기 기자 같은데? 가요! 가요! 오. 엄청 보라색이다. 대박. 오, 완벽한 것 같아. 오, 잘 나왔어?
누가 보면 무슨 세계적인 브랜드하고 찍는 애인 줄 알겠어. 너무 밀착 취재예요. 인간극장 아니죠 이거? 거의 인간극장인데. 선생님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박이야, 빨리 먹어봐. 먹어봐. 맛있지? 거의 바삭거리는 소리가 ASMR 수준이야. 왜 이렇게 바삭해? 그니까.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켠 이유는 바로 짜잔, 펜티 세비지X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사실 지난 여름에 리안나가 이제 새로 런칭한 그 세비지X라는 속옷 브랜드 촬영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릴리즈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딱 추석에 리안나님의 추석 선물이 도착을 했는데 이걸로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몇 개월이 3개월이 지나서야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단 세비지X는 플러스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게 출시되는 그런 속옷 브랜드인데 그래서 그런지 촬영하러 갔을 때도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분들이 되게 많았고 또 되게 마른 체형의 모델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초록색 호피 무늬의 이 제품인데 브래지어에 따로 이렇게 와이어 같은 게 없는 되게 편안하고 신축성이 되게 좋은.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딱 제가 받았을 때 이게 내 몸에 들어간다고 싶었거든요. 이거 너무 쬐그매 보여가지고. 그리고 사이즈도 이게 X 스몰 사이즈예요. 근데 제가 보통 뭐 옷이나 뭐 이런 걸 입을 때 X 스몰 사이즈는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맞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피팅을 해봤는데 딱 맞게 피팅이 되면서 엄청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봤을 때는 디자인만 봤을 때는 진짜 불편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신기했고 색 조합도 공작새 같은 피콕블루 라인이 이렇게 샥 들어가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저는 이런 리본이 달린 속옷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편안해서 어쨌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보여드릴 이 팬티가 되게 하이컷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하이레그 스타일의 그런 팬티인데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인 게 여기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뚫려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네, 핫한 밤을 보내시고 싶으시다면 추천합니다. 이게 신기한 게 와이어가 없는 브라렛을 입었을 때 좀 가슴이 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브라렛을 입으면 이게 약간 원래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와이어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이렇게 푹 업되는 느낌도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딱 안정감 있게 받쳐주는 정도라서
되게 좋았어요. X 스몰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고 그 다음 스몰, 미디움, 라지, X 라지 이렇게 있는데 저보다 이제 체형이 더 작거나 마르시거나 이런 분들도 다 X 스몰 사이즈 선택하시면 충분히 맞을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입던 사이즈보다 훨씬 더 작게 선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디자인은 핑크색인데 얘도 이렇게 언더 와이어가 없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으로 받았는데 미디가 되게 길어서 입었을 때 되게 안정감 있고 편안한 느낌이에요. 얘는 아까처럼 그런 갈라짐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무난한 팬티고 그리고 재질 같은 경우도 약간 엄청 얇은 수영복 같은 느낌? 되게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제품은 여기 이 옆라인에 뭔가 이렇게 와이어 같은 게 없는 완전 브라렛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뭔가 살짝 심지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느낌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제품보다는 좀 더 이렇게 모이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살짝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냥 이 제품만 입으면은 여기에 살짝 아무래도 니플 부분이 비치는 굉장히 소재가 얇아가지고 이게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제가 여태까지 입어왔던 그런 와이어가 있는 속옷이나 아니면은 받쳐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런 브라렛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서 이 디자인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금속 재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로즈골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엄청 편안해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캐미솔이랑 짧은 숏 팬츠? 인데 근데 이게 되게 예뻐요. 요런 하늘하늘한 디자인이랑 그리고 요런 하늘하늘한 다비치는 바지랑 바지라고 하기에 좀 애매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게 다 비쳐버리는 요런 바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는 이렇게 브라처럼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와이어는 없어요. 근데도 신기한 게 딱 받쳐주는 느낌이 있고 살짝 스트레치가 있어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되게 느낌이 편안하고 몸을 되게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백라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후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에 따라서 이렇게 알아서 맞게 조절을 해서 입으시면 되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레이스가 엄청 예쁘죠? 그리고 가운데 리본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뭐랄까 이런 거를 평소에 내가 굳이 이너를 입을까라고 생각하는 뭔가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외형인데 막상 입으면 또 엄청 편안해서 그게 진짜 신기하고 캐미솔 같은 거를 잘 안 입었었거든요. 괜찮다고 느꼈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레이스 부분이 이렇게 약간 많이 올라오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파인 옷이나 그런 거랑 같이 입어서 이게 살짝 드러나도 예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뭐 따로 리본 같은 게 달려있잖아요. 전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 꼭 리본 달려있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얘는 그런 리본 같은 건 달려있지 않고 대신 옆에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네요. 근데 이렇게 사이드 슬릿이 있어서 근데 뭐 이게 불편해봤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사이드 슬릿이 있으니까 괜히 더 편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살짝 스트레치가 있어서 엉덩이가 크신 분들도 입어도 뭔가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엉덩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입으면은 엉덩이가 헐렁헐렁 하거든요. 근데 엉덩이가 좀 이렇게 빵빵하신 분이 입으시면 더 예쁠 것 같고 집에서 그냥 혼자 있을 때 입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되게
뭔가 실용적인 디자인은 아니죠. 어차피 속바지로 입지도 못하고 속이 다 보이니까. 근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색감도 완전 베이비핑크라서 저는 이런 색깔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택이 이렇게 약간 연보랏빛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고급진 디테일이 있다는 거, 어차피 다 잘라서 버릴 거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핑크 제품들처럼 이렇게 로즈골드로 디테일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조가리 같은 걸로 돼 있거나 뭔가 코팅이 그렇게 색깔이 약간 싸구려처럼 입혀져 있으면은 그런 포인트 하나하나에서 좀 약간 저렴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근데 이렇게 되게 꼼꼼하게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블랙이랑 핑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네요. 근데 아무래도 플러스 사이즈로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내 몸에 딱 맞는 속옷을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저같이 약간 플러스 사이즈이신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플러스 사이즈 속옷을 구매하려면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디자인도 예쁜 게 없고 다 할머니 속옷같이 막 살색에 지나친 레이스 이런 디자인들이 많은데, 좀 예쁜 디자인을 입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비지엑스에서 구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에는 세비지엑스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은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디자인과 가격에 무료 배송이면은 저는 굳이 한국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직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이 같은 경우에는 서양 분들은 다들 좀 약간 힙업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엉덩이가 되게 빵빵하잖아요. 근데 저는 엉덩이가 되게 없기 때문에 원래 사이즈대로 사니까 좀 너무 크고 남고, 그리고 뭐 롬퍼 같은 걸 입을 때도 여기 이렇게 밑에가 너무 많이 남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